신명나죠? 예.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요. 맞습니다. 얼씨구고요. 좋고요.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같이 고개 이렇게 흔들면서 봤는데요. 우리나라 악기 중에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어르신들 여기 어깨 많이 결리시죠? 나이 들면 50견도 그러죠? 장구 배우면 50견이 없어져요. 신기하게 그렇죠? 왜냐면요, 장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 등 근육을 다 사용하고요. 해가지고 이 팔과 이 어깨 뒤에 근육을 사용해서요. 50견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많이들 배우시기 바랍니다.